날이 추워지는 지금 한창 맛이 있을 때죠. 게다가 여기 보령에서 천부골 요리만 30년이라는 주인장의 손맛은 어떨까요? 소치인도 굴 싫어하잖아. 역시 굴은 그러게요. 날것으로 먼저 왜 즐겨야지. 저렇게 맛있어 보이죠? 아니, 나도 이 프로 보다가 주문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막 충동구매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이 맛있지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왜? 아저씨, 한 번만요. 네? 한 번만 아니, 수지도 아니고, 왜 우리 가게에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야, 수진아? 도와주세요. 여기 원목 인테리어랑 빨래 조명 떨어지는 것까지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식욕이 막 불타오르거든요? 거기다 저 늘 함께 있어요. 저게 너무 인상적이잖아요. 꼭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먹고 싶은 음식 같아서? 아이, 그 이제 알았어 너. 내가 낚시 갔다 오는 딱 3일간이야. 끝나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네, 당연하죠. 근데 아저씨, 기왕 빌려주시는 거 그것도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거? 셰프캐? 안 돼. 이건 내 거야. 야, 너는 그럼 새 거 써. 새거 써야지. 자. 어때, 아저씨? 어, 잘 어울려, 셰프가. 연우 씨, 수술은 잘 끝났어요? 저녁 아직 못 먹었죠? 네, 오늘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대신 내일 저녁은 우리 같이. 자, 한소진의 삼시욕기 시간입니다. 저는 야근 후에 이탈리안 음식이 땡긴다 그럴 때 포근한 치즈 이불에 덮인 스파게티를 먹어요.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 잭슨 스파게티입니다. 편의점 맛술랭 가이드 1위에 빛나는 이 요리의 비밀 레시피. 바로 이 재료들은 집앞 3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스파게티에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면이 익는 동안 떡볶이도 준비해 줍니다. 떡볶이는 전자레인지에 3분 돌려줄게요. 자,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뭐할 거냐? 바로 재료 준비 시작할 겁니다. 이 재료들을 다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 시윤 씨 이쯤 되면 침 한번 꿀꺽 했을 것 같은데.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무궁무진한 미각의 세계가 coming soon. 치즈 올려줄게요. 이 색감과 스멜. 치즈. 치즈 들어간 거 봤어요, 연우 씨? 내가 먹어볼게요. 어제 나왔어. 너무 맛있다. 미스터 심, 너 수술 끝나면 고열량 땡긴다고 탄수화물 홀릭되잖아. 형, 나 지금 이거 말고 딱 먹고 싶은 거 생겼어. 뭔데? 그럼 내일 저녁도 먹방은 이어집니다. 내일 만나요, 심연 씨. 안녕. 안녕. 얼씨구. 아니, 근데 이거는 한 팀장 스파게티가 아니잖아. 그래도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지.